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일요일 12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그 굉장히 바빴었어요. 그 10월 3일은 내가 그 코로나19 4차 접종을 하려고 요 가까운 도시에 출타했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때는 내가 뭘 했냐면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전시시장에서 그 공예품 박람회를 촬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느라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그 유튜브에서 그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늘 내가 모처럼 그 지금 그 또 북한 권력의 승계라는 그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굉장히 목이 잠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굉장히 지금 말하기가 거부합니다. 그래야 하여튼 해두겠습니다. 북한 권력의 승계. 북한은 지금 그 3대 세습까지 내려왔잖아요. 김정은이가 3대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는 굉장히 고도한 아주 굉장히 뚱뚱한 고도 비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고도 비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건강이 좋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고도 비만을 하게 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뇨, 둘째는 고혈압, 뭐 그런 당뇨와 고혈압 그거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뭐 혈관 질환 이런 것까지 총 이제 그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김정은이는 아직도 나이가 젊지만은, 그러나 나이는 젊지만은 이 몸이 굉장히 비만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뭐 심장 수술을 했니만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김정은이가 나이는 젊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4대 세습 얘기가 이제 그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세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얕보고 하는 얘기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한마디로 신뢰가 되는 얘기다 그거죠.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그 평가절하해 보느냐. 어떻게 그 북한이 4대 세습까지 북한 주민들이 무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절대 4대 세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 탈북민 중에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4대 세습이 아니라 조선 왕조처럼 뭐 26대, 조선 왕조가 뭐 25대인지 26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렇게 25대 아니면 26대까지도 순탄하게 세습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게 4.19잖아요. 4.19의 대대적인 그런 민주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폭동이 거세지고 그 참 국민들의 폭동이 정당하니까 군도 이승만이와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버리고 미국 하와이에 가서 이제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박정희는 또 그 아주 측근 중에 측근. 그 다음에 그 한 마을에서 진짜 불화를 맞대고 큰 후배라면 후배, 친구라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김재규의 총알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동기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주 5.18 사태. 뭐 그것이 광주 5.18에 뭐 북한군이 일부 개입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전라남도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나타난 운동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부마, 부산과 마산 지방에 생겨났던 폭동. 뭐,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일어났던 60항쟁. 그때까지는 이제 그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었죠. 근데 60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노태우 그때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인지 민정당 대표자였던 그런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고비고비 때마다 민중의 항쟁 그리고 또 이제 고위층에서 이 김재규가 이렇게 박정희를 사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공화국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제대로 된 공화국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이런 수많은 저항 세력, 밀란 세력, 고위층의 저항,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승만 때,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을 엎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을 엎어버리지 않았으면요. 사실, 대한민국도 북한과 똑같이 세습 정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저급한 말에서 얘기를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그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우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4.19나 뭐 이런 4.19를 일으켜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았으면은 정말 우리는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한민국도 세습적인 국가가 됐던 거예요. 봅시다. 이승만이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까? 이기붕이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죠. 그러면 이기붕이가 이승만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 아닌 것이죠. 보세요.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기붕과 이승만이는 본이 같은 이씨였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씨입니다. 똑같은 이씨인데다가 이기붕도 자유당의 최고 권력자고 그다음에 이승만이가 또 속해 있는 정당이 자유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의 세습 정권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혈통으로 내려오는 세습 정권이 되고 대한민국은 이씨로 내려가는 세습 정권이 됐다고 해요. 이씨 자유당 세습 정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이 몰라가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절대 북한을 비난할 수 없는 똑같은 처지에 입장이 됐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된 것은 이렇게 무수한 그 민중들의 항진, 항거, 그 다음에 그 고위층의 김재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박정희를 저격했기 때문에 정말 공화국다운 공화국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북한은 왜 이렇게 밀란이나 국민들의 북한 주민들이 항거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탈북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도 남한과 같이 이렇게 이 밀란이나 이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북한은 어떤 그 봉기를 음모하는 그 수준에서 발각이 되면은 3대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3대를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봉기를 음모하는 수준에서 뭐 하다가 잡혔다 하더라도, 봉기를 음모하는 수준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자기 하나만 죽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뭐 아들이나 손자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3대까지 멸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그 봉기가 일어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북한은 절대 봉기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4대 세습이 아니라 무한정 세습이 가능할 거다, 이 말입니다. 조선 왕조가 일본한테 패망하지만 않았으면 무한정 세습이 돼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일본한테 패망을 해가지고 세습이 스톱됐던 겁니다. 영구히 스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외세에 힘이 강력한 외세에 의해서 뭐 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뭐 100대 200대까지 세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뭐 핵을 가지고 뭐 ICBM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멸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난 봅니다. 누가 핵을 가진 북한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제는 북한은 그 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강력한 힘도 북한을 멸망시킬 수 없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권력은 무한정 세습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북한 정권의 4대 세습이 가능할까? 4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4대 세습뿐만이 아니고 뭐 20대, 30대, 100대, 200대까지 세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주애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야, 저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김주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주애 모습을 이제 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김주애입니다. 이게 김주애인데, 이 김주애가 이제 그, 예, 이게 김주애입니다. 이게 김주애인데,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는, 순수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김주애다, 그죠? 근데 이 얼굴 생김새를 보니까, 얼굴 생김새는, 얼굴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 이설주 형으로 생겼어요. 이설주 같이 이렇게 닮았는데, 요렇게 얼굴에 이제 볼에 살이 있고 이렇게 통통한 것은 얘도 이제 그 비만한 체질로, 김정은의 비만 체질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얘도 보면 얼굴에 벌써 살이 통통하게 이 얼굴이가 통통한 거 보면 얘도 앞으로 장차 비만 여성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 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김주혜 얼굴을 또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김주혜는 아주 순수한 어린애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주혜가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처음에 본 사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숙녀 스타일의 김주혜다 그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확실히 그 이미지가 그 이설주 이미지와 상당히 흡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설주 이미지와 아주 흡사하고 이 얼굴에 볼살 이런 거는 이제 김정은이를 닮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얘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될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김주혜가 4대 세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미리 이제 그 세습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부나 여러 이제 정치 세력들에게 김주혜를 같이 등장하게 해가지고 북한 고위층들이나 군부의 고위층들한테 이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대동하고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그거죠.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자가 세습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지금 보면은 북한은 철저히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어떻죠? 자유대한민국은 예전에 우리가 그 신봉했던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자유대한은 그 박근혜 여자가 대통령까지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짙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아바타가 어딜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라고 합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이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북한 국가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은 뭡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그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가 회담할 때 김일성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전해주면서 이 편지를 미국 레이건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고르바초프를 경유시켜가지고 레이건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일성이가 연방제 통일을 그 편지에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안까지 김일성이가 거기에 썼다래요. 국호는 뭐라고 하느냐?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국가 명칭을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국호 명칭까지 김일성이가 이렇게 했다래요. 그러면 지금의 북한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거죠. 조선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제안한 그 연방제의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자.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고려연방공화국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중립국으로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나 고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려는 조선 이전에 있었던 국가가 고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이 생겼잖아요. 조선이 개국이 됐는데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왕권 국가잖아요. 왕으로 계속 세습되어 내려가는 국가였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죠.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는 말을 걔네들이 쓰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국가 명칭을 예,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북한의 아바타는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롤모델이 조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과 북한은 흡사한 게 많아요. 조선이 그렇게 계속 아들이 세습을 하는 그런 왕권 국가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그 국가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이제 3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또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은 뭐 왕권에 도전을 했다든가 뭐 반란을 일으키려는 모의를 했다든가 이런 중요한 그 정치를 정치범의 그 죄를 저질렀으면은 3대까지 멸한다고 했잖아요. 조선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이 3대까지 멸하는 그 형벌이 바로 조선 시대에 있었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조선 시대에 있던 형벌을 그대로 3대까지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왜 나왔죠? 북한 권력의 승계, 북한 정권의 4대 세습이 가능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4대 세습 정권과 4대 세습까지는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태용호 씨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태용호 씨도 북한 정권이 있어서 4대 세습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한다래요.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 세습이 아니라 20대, 30대, 200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일까? 절대 주인공이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주애는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못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 권력의 승계에 관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오늘 아침에 오전은 대개 그 모기 잠기잖아요. 그 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편히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모기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한바탕 떠들고 나면은 좀 목이 좀 풀리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여담입니다만은 그 클래식 음악 성악가들은 그 사전에 그 어떤 무대를 쓰기 전이나 어떤 전에 굉장히 목을 이렇게 발성을 많이 합니다. 발성을 하고 하면 목이 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무대의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성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악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창을 하던 국악인들도 얼마나 발성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목이 잠기면은 발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요일 오전 그 12시에 북한 권력의 승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